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큰집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종목으로 분류되는 이제 KPM테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전에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최근에 좀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응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 주식대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무료체험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이제 무료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들을 하셔서 승률 높은 주식대가의 종목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지난 추천 종목 리뷰부터 좀 도와드리고 KPM 테크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주식대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추천 영상을 계속 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추천을 드렸냐 하면은 또 이때도 추천을 드렸고 이전에도 이제 영상으로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14일, 15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15% 정도 수익이 발생하셨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또그 전에 관리해드리는 회원님들에게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 정보 인증 뭐 7,500원 이하로 담아 보시죠. 이렇게 내용 확인 가능하시죠. 이분은 더 싸게 7,200원, 7,260원. 그럼 언제냐 보시면은 아 요때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요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약25%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으로도 이렇게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시청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수익 챙겨가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또 이제 별도로 관리해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다 더 선별된 종목들 따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인지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뭐 추천을 드려가지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좀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추천드린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인지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죠? 9월 28일 날 2475원. 이분도 인지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 날짜랑 다 확인 가능하시죠? 9월 28일 날 인지디스플레이 2475원, 2475원. 가격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모두 같은데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28일. 9월 28일이면은 바로 이제 요날입니다. 뭐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날부터 바로 급등이 나와주었고, 뭐이 고점까지는 약 6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주었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좀 보여드리자면은, 엑세스바이오. 요것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요것도 추천드린 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은 10월 5일날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엑세스바이오 10월 5일. 10월 5일.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요건 언제냐, 10월 5일은. 바로 요날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날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었고 이후에 이틀간 단기 눌림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슈팅이 나오면서 요거는 단기간에 약 8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주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VIP에서 별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빨리 VIP 쪽에 오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VIP 서비스 비용 부담 없는 가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들 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PM 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M 테크 과거부터 좀 영상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요때도 올려드리고 한 요때 좀 요때도 이제 좀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두 차례 올려드렸고 뭐 요때도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요때도 올려드렸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상단 구간에서는 좀 확정 수익을 일부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진정된 측면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PM 테크 이제 주주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거예요. 모두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텔콘 RF 제약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 휴머니젠에 투자를 하면서 휴머니젠 휴머니젠에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로 움직이게 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휴머니젠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업체로 얼마 전 나스닥에 상장을 마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우리 휴머니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DSMB로부터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권고받았고, 또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일부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사의 연구에 이제 휴머니젠의 파이프라인 렌질루마비 실험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좀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서 스위스 기업 론자와의 MOU도 체결을 한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론자는 백신 개발 업체 모더나와도 이제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업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휴머니젠의 렌질루마 관련해서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3상 완료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PM 테크와 테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젠의 렌질루마 관련해서 국내 판권에 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도 뭐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현재 시점에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마브는 이제 순조롭게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현재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 이제 9월 달이었나요? 대선 전에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죠. 뭐 이르면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치료제와 백신은 좀 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백신이 만약에 이제 먼저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글로벌 백신 개발 업체들이 임상 3상에서 연이어 불발되거나 또 이제 늦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신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은 빠르면은 내년 4월 정도는 돼야 보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과 치료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의 기대감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PM 테크 역시 관련해서 최근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에 한 차례 크게 시세가 나와준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바닥 구간을 잡아주면서 횡보세가 상당 기간 이어진 이후에 슈팅이 나와준 상황인데, 사실 이제 KPM 테크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KPM 테크 얼마 전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현재도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근에 신주인 인수권부 사채의 전환 주식이 10월 15일날 요날이죠. 요날 한 차례 상장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신주인 인수권 행사가액이 708원인데 약 580만 주가량이 상장이 됐고, 708원에 행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요날 좀 대규모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겠죠. 자, 어제 오늘 거래량만 해도 어제가 이제 8,572만 주, 그리고 오늘이 8,082만 주가량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15일날 전환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10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이 또 추가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 상장되는 주식은 약 170만 주이고, 관련해서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행사 가능 주식 수가 약 이제 150만 주가 남게 돼요. 15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9월부터 이렇게 전환 상장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온 상황이고, 이제 뭐 대부분 소화가 되는 시점이라 가지고 앞으로 이 오버행 이슈가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10월 14일, 바로 이제 이틀 전이죠. 14일 날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이틀간은 이제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역시 오늘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형적인 N자 패턴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상으로 봤을 때이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하반경직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낸 상황인데,
향후에 대응 관련해서도 포인트를 잡기에는 더욱 수월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요 구간이죠. 저점을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홀딩해보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4,800원부터 5,500원까지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제 남는 비중에 대해서는 뭐 이제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주시면은 좀더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확정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줄때 챙기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KPM 테크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KPM 테크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거나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두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한 종목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써니전자예요. 써니전자 요거는 일단은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고 최근에 지수가 다소 이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정치 테마주로도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연이어 터져주면서 탄력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현재 가격이 4,685원인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5% 이상은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담아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 종목은 S맥. 자, 이제 그 다음 종목 S맥인데 S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제 관련 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요 저항권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권을 맞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S맥 역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PM 테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나눠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무료 종목이니까 약5%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도 막 너무 크게 이렇게 싣기보다는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VIP 요금 상당히 저렴하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두 달에 44만 원, 요게 이제 베스트인데 가장 많이들 문의 주시고 또 가입을 해주시는 상품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잔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뭐 함께 하시면은 저희 주식대가가 더욱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다들 이제 주식하시는 이유는 같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혼자 하면서 돈을 못 번다 하시면은 뭐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으셔가지고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혼자 독학을 하기보다는 뭐 과외를 받으면서 하는 게좀더 성적이 빨리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좀더 경험이 있는 그리고 좀더 수익을 잘 내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